안녕하세요, 박 실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개봉기를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. 이게 제가 그 즐겨 찾아가는 채널 중에 대문박 장난감이라는 분 계신데, 그분 그 영상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고, 얼마 전에 그 이마트 킨덱스에 보면 이마트 타운이라고 거기에 보면 왜 피규어 잔뜩 있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. 거기 가서도 봤었는데, 그 마블 코믹스의 마블 히어로 그 캐릭터들을 좀 귀엽게 다시 만든 피규어가 있더라고요. 이게 랜덤 피규어인데, 그거를 제가 그 이마트 갔을 때 실물을 보고 아 귀여워가지고 구입하고 싶었는데, 거기에는 그냥 전시만 일단 돼 있고 상품이 없었어요. 그러던 차에 친구가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자기가 포인트가 좀 있다고 그걸로 이제 대신 주문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택배가 도착을 해서 여기 보시면 DC 캐릭터 SD 피규어 랜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제가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. 언제나 이 택배 개봉하는 게 제일 신나고 재밌죠? 아, 이 뽁뽁이는 없이 그냥 이렇게 박스 세 개로 이 넓은 곳에 뽁뽁이 없이 그냥 뭐 깨지는 물건은 아닐 테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배송이 왔습니다. 이게 정품 워너브러더스의 이제 그거를 받은 거라, 라이센스를 받은 거라 이 홀로그램이 워너브러더스 홀로그램이 붙어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박스 하나씩 볼까요? DC 히어로 이렇게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 캐릭터하고 이게 시크릿 캐릭터가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아니었나? 여기 박스에는 이렇게 아홉 가지가 그려져 있네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하고 원더우먼, 아, 슈퍼걸도 좀 귀엽고 캐드먼도 귀엽고 조커도 마음에 드네요.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는 열어봐야 알겠죠? 이게 제품 시리얼 같은 거는 안 써 있네요. 바코드도 똑같고 박스에 아 여기 보면 시크릿 캐릭터가 27분의 1 확률로 들어있다고 그러네요. 아, 저 뽑기 운이 없는데. 네. 열어보면 알겠죠? 자, 일단 첫 번째 박스. 첫 번째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박스 안에 은박 포장이 다시 되어 있네요. 뭘까요? 받침대가 있는데요? 받침대가 있고,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, 아, 움직이는 건 아니네요. 열어보죠. 아, 배트맨입니다. 배트맨. 바라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. 배트맨이 뭐 이렇게 바위 같은 데에 다리를 하나 올리고 있는 모양이네요.
오, 망토도 제법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. 아이, 좋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배트맨이 하나 나왔고요. 자, 바로 다음 박스. 아, 이게 뭐가 나와도 좋은데 중복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어? 또 받침이. 이 받침은 다 있는 건가 보다. 어? 긴 다리가 느껴집니다. 이 긴 다리라. 다리가 길면 어? 캐둔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한번 열어보죠. 오! 캐둔먼! 이야! 오, 제가 이 뽑기 운이 없는데 웬일이죠? 캐두먼이 나왔습니다. 예, 이렇게 바라던 캐릭터가 쏙쏙 나오다니. 오, 좋군요. 네, 이렇게 해서 캐두먼. 그러면은 마지막 이 박스. 저는 원더우먼도 괜찮고 슈퍼걸도 괜찮고. 아, 조커도 귀여운데. 한번 열어보자. 마지막이라는 거 이게 잘 안 뜯어졌네요. 이번에도 왠지 다리가 긴데 다리를 하나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원더우먼. 어? 이 그린랜턴도 구부리고 있네. 아, 그린랜턴은 별론데 한번 열어보자. 아이고! 아, 이게 보이시나요? 이 은박지에 초록색이. 아예 그린랜턴이 나왔습니다. 하하, 그렇군요. 이 영화도 망한 그린랜턴인데. 마지막 세 번째가. 네, 이렇게 그린랜턴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나름 귀엽긴 한데 그래도 원하던 캐릭터는 아쉽네요. 저의 뽑기 운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배트맨 캐두먼 그리고 매직 랜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거 다음에 또 사야 되나? 자, 이렇게 해서 개봉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